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하고 반역하여 잃어버린 바 된 이후에 내가 이들을 어떻게 다시 내가 데려올 수 있을까? 이렇게 아까고 귀한 영혼들, 그들이 구원받으면 그들의 내가 준 이 두뇌의 기능, 또 그들이 개발한 성품, 이것을 가지고 영원히 존재한다면 얼마나 값지고 귀한 영혼이 될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밤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표현하자면. 그래서 영혼 구원 사업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그 에녹을 통해서, 그렇죠? 또 다른 주님의 백성을 통해서 노아 홍수 이전에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크게 실패하셨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에요.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이 다 악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택하셨어요. 노아입니다. 그 다음에 노아가 노아 홍수 이후에 자손을 또 이제 펼쳤는데 그 위에 얼마 안 가서 바벨탑이 쌓여집니다. 바벨론이 생깁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 우상 숭배가 또 만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가족을 택하셨는데 데라의 가족입니다.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 인류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어디에 두셨느냐 하면 이 지구라는 지역의 가장 중심부에 갖다 두십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믿음이 있는 그 사람 하나를 택하셔서 가나안 땅에 갔다가 박으십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14장을 보시면 이제 천년기 이후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이 땅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됩니다. 근데 내려오는 부분이 어딘가? 감람산 위에 내려옵니다. 그렇죠? 근데 이 감람산이 있는 예루살렘은, 유대지방 팔레스타인은 이 지구의 지형상 중심부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세계의 지역이 꼭 그곳을 통과해서 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 팔레스타인을 통과해야 합니다. 무역을 하기 위해서 팔레스타인을 통과해야 합니다. 교육을 받기 위해서, 여행하기 위해서 팔레스타인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양과 동양을 가로지르고 북쪽과 남쪽을 가로지르기 위해서 중심부에 딱 박힌 지형적인 곳이, 가장 중요한 요새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센터가 바로 팔레스타인이었고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또 마귀가 공격함으로 지금 황폐해서 중동지방 전쟁이 난무하는 곳이 되어버렸지만은 그것이 주님의 또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쭉 나가다가 주님께서 왜 배도한 북방 이스라엘이 다 흩어져 버리고 남방 유다가 생겼는데 또 반역해서 바벨론 포로가 돼서 또 갔다가 또 돌아오고 이럴 때까지 주님께서 참고 참으셨느냐 하면 구세주가 태어나야 되니까, 예수께서 태어나셔야 하니까, 그 예언이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성취가 되어야 하니까, 그것이 2300조의 예언이에요. 여러분 많이 연구해 보시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에 대한 줄거리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나중에 어떻게 해요? 성소를 정결케 하신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마지막 부분에 오케이 좋다. 지금 이렇지. 어떤 데는 좀 후퇴했다가 어떤 데는 좀 잃어버렸다가 또 전진, 또 가다가 또 다쳐서 조금 후퇴, 또 앞으로 나가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구속하시기 위한 계획을 진행 중에 계신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느냐. 여러분 보세요. 제가 바둑을 두는 이야기와 당구를 치는 이야기를 잠깐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바둑은 기본적으로 무엇이냐 하면 내가 돌을 가지고 어디에 포석을 두어서 상대편의 말을 다 잡아먹느냐 한 땅 따먹기 경기거든요. 그리고 상대방의 그 돌을 내 것으로 이제 따먹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이것을 사람들이 좋지 않는 그런 게임으로 만들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어떤 작전을 통해서 일을 행하시는가.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포속 돌들이에요. 우리가 당장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넌 여기가 있어, 넌 이쪽에 가 있어, 넌 여기에, 이렇게 포속을 하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고수는요 이 하수보다 열 자리를 먼저 봐요. 열다섯 수를 먼저 봐요. 이게 고수예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100배, 200배 앞수를 먼저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있을 장소를 다 이렇게 정하시고 누구는 어떤 가정에 어떤 엄마 밑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누구는 어느 집안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이런 것까지 계획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진리를 알고 이렇게 사는 것은 우연은 없어요. 진리를 믿고 주 앞에 헌신한 사람들의 생애는 절대로 우연이 없습니다. 전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포석을 하시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나 어떤 때는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어떤 때는요, 어떤 큰 그림을 만들 때 퍼즐을 수천 개 퍼즐을 가지고 다 맞춰야 그림이 보여요. 하나의 퍼즐로 내가 남아있을 때 그림도 안 보이고 이게 어디 맞는지도 안 보이는 그런 실정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가 진리를 사랑하고 성령의 음성에 굴복하여 우리가 정말 회개한 생활을 살고 있으면 여러분이 그 퍼즐 하나가 되어서 결국 나중에 가서 보면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셨고 나중에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셨고 나중에 어떻게 여자의 남은 무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구속하셨는가 하는 픽처리 마지막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눈에서 보는 것이에요. 이게 조감도예요. 자, 조금만 더 나가볼까요? 당구는 어떻게 치는 것이에요? 공이 있으면 이렇게 당구대를 가지고 때려요. 아래를 때리든지 위를 때리든지 오른쪽을 때리든지 왼쪽을 때리든지 지금은 뭐라고 부르냐면 옛날에 히내려 준다 그랬어요. 지금도 히내려라 그래요? 그때 똑같은 뜻 나눴습니까? 제가 젊을 때 좀 좋았는데 그때 히내려 준다 그래요. 그러면 딱 치면 그 공이 어떻게 회전하느냐에 따라서 강도에 따라서 저쪽에 가서 어떤 공을 이걸 치고 저걸 치고 또 이걸 치고 와서 또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당구를 치는 사람의 당구 그 이 막대기가 자기를 칠 때까지 가서 탁 때리고 여기 탁탁 때린 다음에 가만히 있어. 이건 바보 게임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러면 또 주인이 와서 또 딱 때리면 가서 또 탁 들이받고 또 가만히 있고. 하나님의 종들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예수님은 계획이 없으셨어요. 이거 참 이상한 얘기죠.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을 한다. 아버지께서 가라고 하신 곳에 간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이르시지 않은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굉장히 무능하신 분으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지도부가 중앙관제국이 따로 있어요. 여기 가라. 이 사람 만나라. 여기에 있다. 이것이 옛날 오순절 성령 받은 자들의 활동이었어요. 빌립 기억하세요? 천사가 번쩍 들어가지고 여기 갖다 놓고 저기 갖다 놓고 예? 베드로에게 꿈을 주시고 너 이제 사람이 올 거야. 그 사람 따라가. 고넬료 집에 딱 갔어요. 온 가족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것이 성령 하에서 움직이는 준비된 사역자들의 일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이 사역의 힘이 얼마나 강할까요? 하나님이 준비한 자들에게 준비된 종을 불러다가 갖다 놓고 가르쳐. 다 됐어? 기도해줘. 또 여기가 저기가. 이렇게 하면 금방 사업이 끝나지 않겠어요? 제가 지금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이제 결론으로 한번 다 뭉뚱그려서 모아보십시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아는 자들을 모으시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다음에 보세요. 유월절 예수님 십자가죠. 그 다음에 무교들이 일주일 동안 있습니다. 그거는 무교병을 누룩을 먹잖아요. 죄 없는 생활 살 수 있도록 죄를 영속하시는 구세주가 오셨다는 뜻이에요. 근데 유월절 이후에 3일째 되는 날 요제절이 있어요. 요제단을 흔들어 바쳤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한 요제절로부터 47번의 안식일 지나서 7749일 지난 다음에 그 이튿날 오순절 50일째 날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기로 이미 몇천 년부터 계획해 놓으시고 절기제를 주신 것이에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 임관을 하신 것이에요.
기름 부음 받았어요. 왜 그래요? 온 우주와 천사들이 볼 때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으로서 인간이 되어 사셔봤기 때문에 인간을 제일 잘 아는 분이시니까 모든 구속은 당신 책임입니다. 물론 다 알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만 우주가 인정해 드린 것이에요. 천사들이 인정해 드린 것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혼자 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다 예수님도 심사를 받으세요. 내가 이렇게 심판했는데 이게 맞는 것 같으냐? 너희들 생각은 어떠니? 그렇게 물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대제사장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대관식을 하실 때 온 천사와 모든 우주에 있는 거민들이 옳습니다. 당신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대제사장이십니다. 라고 임관할 때 그때 기름을 붓는단 말이에요. 영적인 상징으로 그 기름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것이 오순절 다락방에 떨어진 성령이에요. 그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이 나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루에 3,000명씩 증인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 일이 있기 전에 절기를 지키러 온 세상에서 흩어져 살던 경건한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입교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곳에 필요한 능력이 뭐였어요? 방언의 은사였어요.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로 말하는 능력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성령 은사는 방언의 은사였어요.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택했어요? 오순절 성령을 위해서, 운동을 위해서. 자, 생각해보세요. 모세를 왜 세웠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왜 출애굽시켰어요? 결론에 가서는 주님께서 이렇게 보석하고 저렇게 보석해서 다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그 당시엔 안 보여. 그 당시엔 그림이 안 보인다고. 주님의 이 계획이 안 보여요. 우린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6천년 산다면 보이겠죠. 그렇게 쭉 해오시다가 결국에 와서는 오순절날 성령 받는 자들을 생산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신 것이에요. 주님께서 참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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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인내하시고 견디시다가 맨 마지막에 드디어 그 못난 괴팍한 열두 제자들 중에서 한 명은 배반하여 팔고 나갔고 11명을 통해서 나중에 마태가 들어와서 12명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사업의 생명을 거신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의 위신을 걸고 하나님의 복음사업의 승패를 그들에게 거셨어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에게 이 지구상의 복음사업의 승패를 거셨어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결국엔 그 긴 성경의 역사가 있고 열왕기상하와 역대상하의 그런 말씀들이 있더라도 결국에 가서 누가 나와야 되느냐 하면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약 한 120명이 모였어요. 그들이 성령을 받고 외쳤을 때 주님께서 만드시고 많은 실패와 후퇴가 있었으나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어떤 사람들? 진리를 아는 사람들, 성소를 통해서 복음을 똑바로 하는 사람들, 예언을 아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의 잘못된 그 당시 교회의 잘못된 삐뚤어진 가르침을 조금만 딱 짤깍 이렇게 돌려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들이 회개하기만 하면 그들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서 세상에 복음을 다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배도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그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그 역사를 통해서도 주님께서 역사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식을 낳으면서 한 인종이 생겼고 한 백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린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땐 엄청난 그림을 지금 그리고 계셨어요. 아브라함 한 명이 나중에 오순절 성령 운동을 일으킨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일어나서 핍박을 받았어요. 받으니까 소위 다 도망가고 쫓겨나가면서 세상에 복음이 좀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것이 기독교 회사입니다. 그 책을 보면 그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다 세상에 전파됐어요. 그런데 세상에 복음은 뿌려졌는데 또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옛날에 에녹도 있었고 예? 다니엘도 있었고 엘리야도 있었어요. 살아서 성찬한 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때 저때 저때에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간혹 정말 모본이 되고 하늘의 증인 될 사람들이 생겼으나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보이시기 위해서 한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에요.
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시는 것이에요. 조직된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에요. 인간의 조직이 아니라 성령으로 묶여진 조직인데, 그래서 14만 4천은 12지파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나왔다 하는 상징적인 언어를 사용하신 것이에요. 마귀도 할 말이 없고 천사들도 할 말이 없이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한 교회가 필요하신 것이에요. 그건 증인이에요. 증인은 여러분 법정에 가면 마지막 증인의 논거가 있으면 승패가 갈려요. 이런 일을 행하시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부려진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련을 겪으면서 이게 성장해야 합니다. 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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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해야 합니다. 결국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같은 사람들이. 이게 마지막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 그렇게 요한계시록은 결론을 맺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된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요한복음 17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시여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올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를 이상하고 삐뚤어진 사람으로 만들어요. 잘못된 진리를 들으면 삐뚤어진 죄의 본성을 부추기기 때문에 삐뚤어진 진리를 가진 사람은 나도 삐뚤어지고 다른 사람도 삐뚤어지게 만들어요. 잘못된 교만과 이기심을 그대로 부추기는 일이 삐뚤어진 잘못된 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자꾸 가르쳐요? 하나님께서 오해받고 계신 것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잘못된 교리를 바로잡고 이렇게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종교계의 운동을 하는 것이에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영원한 복음이에요. 복음을 잘못 오해하니까 엉뚱한 그런 자기의 만들어 놓은 거짓 평안을 가지고 살고 있고 이게 구원이다 하니까 교회 안에 다 오게 만들어서 교회 안에서 다 죽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게 마귀의 공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진리와 교리를 회복시켜야 돼요. 빛을 회복시켜야 돼요. 그러면 빛을 통해서 어떤 자들이 생겨야 돼요? 거룩한 자가 생겨야 돼요. 진리와 빛은 사람을 변화시켜요. 개혁시켜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모두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로마서 3장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원래 우리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뭘 하시는가? 복음의 씨앗은 온 세상에 뿌려졌어요. 기적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이게 잘합니다. 이 나라에서, 저 나라에서, 중국에서, 한국에서, 미국에서 이게 잘합니다. 잘하면 마귀는 그 알곡들이 자라지 못하게 해서 온갖 수단을 다해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누구를 일으켜 세우실 것인가? 마지막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세요. 그들이 14만 4천이에요. 14만 4천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죽고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현장에서. 네? 그 우리는 이렇게 추궁하지만 너희들이 마지막에 해주어야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되는 것이야. 나는 이렇게 죽지만 당신들이 생겨나야 이 죄의 역사가 끝난다. 그래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근거가 생기는 것이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한 근거는 뭐냐면 마귀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야 돼요. 반역과 죄가 더 이상 핑계가 없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누구는 구원하시고 누구는 멸망하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심판해서 결정하시는 주님의 심판이 의롭고 옳다는 것이 다 증명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다 이해해서 아무도 영원토록 마음가운데 의문과 의혹이 생기지 않는 일이 생겨야 돼요. 이 일을 주님께서 펼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모르지만 여러분이 하나하나 일하고 있는 그 곳곳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일의 하나의 퍼즐로서 하나님과 협력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느 입장에 있느냐? 마지막 결론에 가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주자들, 마지막 증인들을 불러 모시는 일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 밖에 나가서 책을 펼쳐놓든지 아니면 집집 방문하든지 블로그를 하든지 인터넷 사용을 하든지 아니면 누구에게 편지를 쓰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나를 쓰십시오. 주여, 나를 사용하십시오. 저의 항상 제 기도인 것입니다. 주님, 나를 쓰십시오.
나를 사용하십시오. 그것이 제 기도고 그 기도에 제 생애를 걸었어요. 저는 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를 제가 알았어요. 또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제가 깨달았어요. 저는 이 일에 제 생명을 걸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제 생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제가 어떤 데 깜짝 놀라고 소스라치게 놀라는 이유는 그 결과가 엄청나요. 우리는 교단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큰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할 수 있는 주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시고 무엇을 생산하려고 하시는가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협력하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영광과 모든 크레딧은 하나님께 돌립시다. 모든 자랑과 모든 그 칭송은 예수님께 돌립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셔야 세상 역사가 끝나고 예수께서 오신다. 우리가 어떤 기별과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생애를 바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매일매일 그 일에 자기를 바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어떤 데는 우리가 잘 몰라. 어떤 데는 좀 실패하기도 하고 잘 모르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의 순수한 마음을 받으시고 사용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걸 다 맞추어서 맨 마지막에 주님께서 그래 됐어 됐다 이제 봐라 이것이 내가 만들려고 하는 그림이야 할 때 우리가 깜짝 놀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압니다. 처음에 우리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 해 동안 우리가 주 앞에 헌신하고 기도하고 이 사업을 계속 꾸준히 해나갔을 때 엄청난 일들이 생기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현재 오늘 중국에서 우리 생애비 지부에 매일 봉급을 주는 직원들만 300명이 넘었어요. 매달 봉급을 받는 직원들 숫자만 300명이 넘었어요. 문서 전도하는 일을 하는 봉급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만 200명이 넘었어요. 자기 시간 있으면 봉사하는 사람들은 또 많이 있고 많은 책을 찍어내고 예? 일하는 직원들이 이렇게 많아지고 너무나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하고 책을 달라고 하고 교회에서 초청을 하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생기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직원들도 일하면서 깜짝 놀라는 것이에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예? 우리가 가지고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전하고 우리가 이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현대 진리가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증거가 너무나 세상에 풍성해. 그것을 볼 때 아, 우린 부족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구나. 그 확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별이에요.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별이에요. 그것만 우리가 올바로 가지고서 우리가 전진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한국말 하고 예, 중국말 하는 사람 속에 주님의 사업을 맞으실 것입니다. 예, 전 원래 처음부터 그랬어요. 한국말 하는 사람들과 중국만 하는 말 하는 사람들의 그 사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시오. 저희가 하겠습니다. 너무나 참 건방진 얘기 같지만 하나님 저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 일이 제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인기와 영예를 얻기 위해서 일하지만 우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합니다. 여러분 이제 머지않은 장래에 저는 계시의 안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머지않은 장래에 예수께서 오실 것입니다. 그 예수께서 오시기 직전에 우리의 수고의 열매를 볼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했는데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 하는 놀라운 일을 우리가 목격하고 너무 감격하여 찬송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십니까? 천국에 가면 우리에게 와서 손을 잡으며 손을 비비면서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여러분이 뿌린 책자 하나, 여러분이 해준 기도 하나, 여러분이 애쓴 여러분의 방문 하나 때문에
그들이 영혼이 영원한 세상에 와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감사하고 주 앞에 무릎 꿇어 찬송을 드린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을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커넥션 사슬이 없었으면 그들이 어떻게 그것을 발견하고 와서 이 영원한 곳에 와 있겠습니까? 너무나 감사해서 그들은 여러분의 목을 안고 울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우리의 보상이에요. 우린 이 세상에서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 세상의 어떤 영광이나 세상의 선물을 우린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보상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보상은 주님의 복음 사업이 끝나는 일에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이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 아주 복잡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주님께서 마지막 증인들을 이제 불러 세우실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성령이 임했고 복음이 온 세상에 뿌려졌고 많은 핍박기간을 통해서 광야교회를 통해서 그것이 계속 성장하며 또 확산되었고 이제 마지막 때입니다. 이젠 끝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사람들을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돌이켜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온전한 자로 마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기별과 복음이 우리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펴낸 책자들과 우리의 모든 이런 설교들이 바로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서 준비시킬 수 있는 기별이 우리 손에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될까요? 이젠 끝이에요. 더 이상 더 세상에 오래 가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하시는 모든 일, 여러분 주위에서 계획하시고 기도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계셔서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결과를 우리 눈앞에 보여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감사하고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을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제 곧 다시 만나겠지만 우리 만날 때까지 우리가 예수님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희생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주님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것 이외에 세상에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끗하게 이해할 수 있는 명철을 주시고 이것을 어떻게 가장 단순하고 힘있게 전달할 수 있는지 저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오순절 성령 운동이 아니라 마지막 추수 사업을 마치는 마지막 큰 소리 외침, 두 번째 오순절 운동이 곧 일어나려고 하는 즈음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린 연약합니다. 적은 숫자입니다. 어떻게 감히 우리가 우리 맡은 그 밭에서 이 일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300명의 기도원의 용사들을 통해서 수십만 명의 적군들을 물리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미디안 족속들이 쳐들어올 때 찬양대가 창도 없고 칼도 없이 찬송을 부르며 나갈 때 주님께서 복병을 두셔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지 않으셨습니까? 오, 기적의 하나님이시여,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계획하신 하나님이시여, 저희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이 세상의 역사를 끝내시고 우리를 데리시기 위해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